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인턴쌤이 오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에게는 항균제 처방과 해열제, 그리고 힘들어하는 환자가 있는데 어떤 순서로 대처하시겠습니까? 환자가 입원하면 우리는 최소 8시간마다 체온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체온이 38.0도 이상일 때를 고체온, 피버, 발열이라고 합니다. 환자가 열이 날때 우리는 할 일이 참 많아지는데요. 여러분들도 몸에서 열이 나면 힘들지 않나요? 몸이 으슬으슬 떨리기도 하고 이곳저곳이 쑤시고 아프기도 합니다. 이때는 열을 내릴 수 있는 해열제가 필요하죠. 그뿐인가요? 열이 나는 원인도 알아야겠죠. 따라서 발열로 환자가 힘들어할 때 임상에서는 이런 오더가 발행됩니다. 환자의 증상에 맞게 혈액이나 객당, 소변 배양 검사, 광범위 항생제, 그리고 환자 증상 조절을 위한 해열제. 그럼 오더가 이렇게 났는데 우리 간호사들은 어떤 순서로 오더를 수행해야 될까요? 박테리아 또는 세균 감염의 일반적 증상은 발열입니다. 이는 혈관 내 공간에 유기체가 존재하면 사이토카인이 분비되어 체온을 상승시킨다는 원리에 기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버 발생 시 배양 검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균혈증을 발견하고 적절한 항균제를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발열 상태가 됐을 때왜 배양 검사가 필요한지 아시겠나요? 사실 체온이 상승하는 시점에 균 배양 검사를 수행하면 균 배양률이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피버 시 배양 검사는 국룰처럼 진료 지침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발열 시 의사에게 노트할 때는 환자가 최근에 배양 검사를 시행했는지도 같이 파악하고 노트해야 되는 거죠. 잠깐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발열이 발생하기 전 나타나는 오한이나 떨림 같은 증상이 있을 때균 배양 검사를 시행하면 균 동정률이 더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굳이 38.0도 넘게 피버 상황이 되지 않더라도 의사에게 배양 검사를 권해볼 수 있겠네요. 배양 검사는 컬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컬처는 인턴 의사가 수행하죠. 오더가 발행되면 우리는 인턴 의사에게 전화해서 배양 검사를 시행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인턴쌤이 오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에게는 항균제 처방과 해열제, 그리고 힘들어하는 환자가 있는데 어떤 순서로 대처하시겠습니까? 올바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배양 검사의 특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인체 내 균을 발견하기 위한 배양 검사. 이 검사를 수행하기 전 균을 제거해버리는 항균제를 투약하게 되면 균이 죽어버려서 어떤 균인지 발견하기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배양 검사 전 항균제를 투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이 역시 국룰처럼 진료 지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양 검사 전에 항균제를 투여하면 이런 균들은 특히나 항균제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항균제도 배양 검사 뒤로 미뤄두시면 되고, 이제 남은 것은 해열제와 힘들어하는 환자입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옛날부터 발열 상태는 특정 미생물의 성장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봤습니다. 만약 해열제로 인체 내 체온이 떨어지면 미생물의 성장이 저해돼서 배양 검사로 균이 동정될 확률이 저하된다고 봤죠. 그래서 우리는 인턴쌤에게 이런 행동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선생님, 환자분 힘들어해서 해열제 줘야 되니까 빨리 와서 검사해 주세요. 하지만 옛날 2008년대 이후로는 이런 관념적 의견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약 1,5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발열 상태가 균 동정률의 상승에 효과가 없다는 것이 보고된 것이죠. 더욱이 이미 발열이 시작된 시점보다 발열이 시작되기 전 나타나는 오한이나 떨림 등의 증상이 있을 때 배양 검사를 수행하는 것이 균 동정률 상승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이미 발열이 일어났으면 배양 검사를 빨리 하나 늦게 하나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현대에 이르러서는 균 동정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 발열 시점에 집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것들에 집중하고 있죠. 혈액 배양 검사 채취량이 1ml 상승할 때마다 균 동정률이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적절한 체열량이 중요시되고 있고요. 검체를 채취한 후 가만히 놔두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정상 상재균이 증식해서 균 동정률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신속한 검사실의 배양 검사 수행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척수액 같은 경우에는 낮은 온도에서 바이아빌리티를 상실하므로 냉장 보관을 하지 않는 등 검체 보관 방법도 중요합니다. 참 신경 써야 할 것이 많죠. 그래서 간호사의 업무가 많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환자가 발열로 힘들어하면 인턴쌤을 닥달해서 배양 검사를 서둘러 시행하는 것보다 주치의에게 얘기해서 해열제로 그 증상을 먼저 조절해 주세요. 그리고 배양 검사가 끝나고 난뒤 적절한 항생제를 투약하시면 됩니다. 채취한 검체도 빨리 검사실로 가서 접수시키고요.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옛날 사실만을 관행적으로 알고 있는 간호사분들도 많기에 뜻하지 않은 꾸중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환자 치료 담당은 의사이므로 우리가 이런 근거를 알고 있다면 해당 근거를 바탕으로 주치의에게 확인하여 환자의 증상을 먼저 조절해 주거나 상황에 따라서 일의 순서를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크랜북. 오늘은 배양 검사와 항균제, 그리고 항생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배양 검사 전 항균제 투여가 안 되는 것은 알겠는데 해열제는 왜안 되나요? 라는 질문을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받았었고 거기에 맞춰 답변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좀더 취합해 봤습니다. 찾다 보니 한 의사 선생님께서도 간호사가 배양 검사를 닥달하는 상황을 반박하는 근거 기반 내용을 작성한 것도 보이더라고요. 인턴 의사들도 할 일이 태산입니다. 물론 우리도 바빠서 이것저것을 생각하기 힘들겠지만은 오늘 말씀드린 근거를 바탕으로
임상에서 실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주치의와 협의하여 일의 순서를 올바르게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역시나 발열로 힘들어하는 환자분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